경기 과연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 노상민이 갑니다. 노상민이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아, 역시나 오늘 경기 계속해서 날카로운 킥 감각을 여러 차례 보여줬던 노상민 선수였는데 네. 지금 충분히 슈팅을 때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수비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본인의 킥 감각 그 하나로 울산의 선제골을 안겨주고 있는 노상민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에도 득점을 기록하는 노상민 선수입니다. 아, 사실 오늘 경기 포천이 조금씩은 주도를 하면서 울산이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세트피스 한 방, 노상민의 오른발 한 방이 일단 리드를 가져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상민 선수가 오늘 경기 상당히 많은 세트피스 공격 기회에서 전담 키커로 나섰는데 결국에는 후반전 54분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네. 살려냈고요. 이 김태은, 인준현 낮게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 슛! 결국에는 동점을 기록합니다. 주인공은 황신영 선수입니다. 자, 황신영 선수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 내내 날카로운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 여기서 팀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또 빛을 발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빛을 하고 있는 황신영 선수입니다. 네, 지금은 황신영 선수가 왼쪽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울산의 수비진들이 조금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인이 직접 네. 만들어놓고 해결합니다. 그리고 지금 좋았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포천이 계속해서 앞선 장면에서는 높은 크로스를 올렸는데 지금 상황은 약간 변칙적으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어요. 그리고 황신영 선수에게 정확히 배달이 됐고 황신영 선수 또 이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하는 황신영 선수.